안녕하세요. 선이옥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난방 기장 줄임이었거든요. 근데 기장 줄임 여기 굴리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이옥수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이건 제가 만든 유튜브 쿠션입니다. 난방 기장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기장을 3인치 줄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본을 떴거든요. 이렇게. 요거 본 뜨는 것을 이용을 해서 뒷기장도 마찬가지 3인치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 옷본은 원래 요 기존에 있던 요 본에다 이렇게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본을 떠주면 됩니다. 여기 굴림할 때요 본을 갖다 놓고 꺾어줄 거예요. 그러면 꺾기가 좀 이게 좀잘안 맞긴 안 맞네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면.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 원단이 티시 같은 원단이라 원단 자체가 유두리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좀 일하기가 유두리가 없는 천들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일하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굴림이.
미끼장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굴림이 좀 예쁘게 돼요. 이렇게 굴림이 아주 예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스테치를 박아줄 거예요, 제가. 기장을 요 꺾었으니까 제가 한번 박아 볼게요. 기장을 이렇게 이 원단은 TC 종류라 유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힘들죠. 고지고대로 이 원단은 유두리라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잘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두리가 없어서. 유두리가 없다는 것은 다리미로 때려도 말 안 들어요. 이 원단은 잘못하면 면 종류 같은 거는 좀 잘못해도 대리미로 잡으면 되는데 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얘 말 안 듣는 애랑 똑같아요. 이 TC 종류는. 기장을 다 박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여기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난방수선 요 기장이 다 되었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아까는 오바로 그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했는데 이렇게 좀 깔끔해졌어요. 시접이 아까 기존에 끄는 시접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오바로 그쳐서 시접 정리도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한 거하고 표가 확 나죠? 이렇게 오바르크 안 치고 말아박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단녀 요 시접도 이렇게 예쁘게. 완전 차이 나요. 이게 바느질 자체도. 근데 제가 이렇게 오바르크 처리도 안 하고 말아박아 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싼 옷이지만 바느질 하나에 옷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대림질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옷이 또 그래도 좀 괜찮네요. 이렇게 선요수선에서 오늘은 요 난방 기장 주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